이런 한미라이프 에피소드에는 이봉님 그릴 치즈 샌드위치 소개합니다. Mom's grilled cheese sandwich. 드셔보세요. 한미 라이프. 자, 좋아. 오케이. 엄마, 우리 무슨 재료가 필요한지 얘기 좀 해줄래? loaf of bread. 어, 일반 식빵이야. 그치? white bread. Yeah. 일반 식빵. 오케이, 또. American cheese. 오케이, American cheese. 저렇게 생겼어. 오케이, 어디 봐봐. American cheese. 일반 American cheese. 노란색 치즈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deli, ham. 오케이. 일반 샌드위치 밑인 것 같아. 그치? 이게 햄이야? 터키야? 햄. 햄. 오케이. 터키도 가능해? 오케이. 마지막. 빨라. Butter, okay. 일반 버터예요. Margarine 말고 항상 butter. Butter. Right, okay. 사용해야 되지. Yep. Okay. Two slices, right? 네, 두 조각. Okay. 위에다가 빨아볼래요. Okay. 이렇게 돌리고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오픈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치즈. 그냥 그릴 치즈는 그냥 치즈만 하는 거예요. 두 조각, 두 장. 이렇게 갖고 그냥 이렇게 하고. 팬 먼저 따뜻하게 올려놓으세요. 불을 세게 틀어야 이 판이 따뜻해집니다. 금방. 오케이, 불 세게. 오케이. 뜨거워지면 이렇게 템퍼처를 다운시키세요. 팬이 뜨거워지면은 팬에다 넣으세요. 이렇게. 소리 나죠? 이게 놀라워지면 턴을 오버 하면 됩니다. 한미 라이프. 이렇게 놀라워하게 고졌나 이렇게 보세요. 오, 예쁘다. 그러게. 그러면 이렇게 돌려요. 보세요. 오, 잘 됐네요. 턴을 업하고 다 됐습니다. 와, 엄청 쉽네. 전번에는 그릴 치즈만 했지만 이제 거기다 햄 넣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까처럼 빵 두 쪽 내갖고 위에부터 뽑아바르고 이렇게 바르니까 이 접시에 버터가 묻으니까 바로 그냥 이거를 팬에다가 갖다 놓으면 따라와. 오케이. 바로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지. 거기다가 햄 슬라이스 햄 넣으면 됩니다. 한 장만? 아니. 그러면 자기 마음이야? 많이 먹고 싶으면 여러 쪽 넣고. 이렇게 그냥 올리면 돼? 응. 소금 넣자. 오케이. 치즈 한 장 더 올리고 한 장 더. 그리고 이 빵 마지막 빵 이렇게 넣으세요. 한미 라이프. 조금만 더 조금 더 해야 돼? 네. 됐습니다.
됩니다. 됐어? 그쪽이?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아까처럼 이걸 반지를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자, 시식 시간을 먹어보세요. 외걸러 치스하고 햄하고. 잡숴보세요. 이봉님 그리얼 치즈 샌드위치 완성됐습니다. 라이크하고 구독 눌러주세요.